봉채 메시를 선택해서 해당 머티리얼을 소켓에 어사인하겠습니다. 렌더 쉐이딩으로 변경하고 각막 머티리얼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쉐이더 설정에서 트랜스미션을 1.0으로, IOR은 1.4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러프니스는 0에 가까운 값으로 설정해야 투명하게 2가 됩니다. 우선 UV 노드와 이미지 텍스트 노드로 컬러 맵을 쉐이더에 적용하겠습니다. 컬러 맵의 Saturation을 더 낮추어 보겠습니다. 홍채 때문에 Saturation을 낮추면 핏줄 부분의 색도 옅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텍스처 맵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버레이 믹스 노드에 연결해서 기존의 컬러 맵을 대체해 보겠습니다. 컬러 맵에 SSS 맵을 적용하는 정도는 마스크 맵에 연결된 컬러 램프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